먹는 거네 그러면? 하, 정말 너무 맛이 없더라고. 대박. 그래서 내가 특별히 담가왔습니다. 냄새. 담갔다고? 담갔다고? 대박이야. 수제다 수제. 진짜 대박. 진짜? 뭐야 뭘 담가왔어? 뭔데? 했다고? 이건 이영자 씨랑 또 관련이 있어요. 어 그러면 맞지? 맞지? 진짜? 했다고? 했다고? 있어. 우와 이거야 이거 누나 이거 이거 봐. 자다가 일어난 거야 파김치 때문에? 이 파김치는 이거 극복. 이걸로 한국 방송 대상 받았잖아. 파김치. 이영자 씨께 감사드리고요. 반찬으로 받은 사람 내가 나올 거. 이걸로. 먹으려면 저렇게 먹어야 돼. 오빠처럼 묻혀서 먹어야 돼. 진짜로 만드셨어. 어, 손 뭐야? 반만 들어갈 거거든? 그리고 여기서 잘라. 배 반쪽? 그럼 어느 정도? 그렇게 있죠. 200ml 정도. 어, 진짜 저렇게 레시피 다 아니까. 이렇게 놓고. 묻혀라. 이렇게 치대는 거야. 이렇게 묻히는 거야. 어머, 어머, 어머. 오빠 저도 한 통만 담가줘요. 담가줄게, 담가줄게. 진짜. 난 너무 좋아. 진짜 어, 제발. 파김치는 사랑이에요. 했다고! 했다고! 됐어, 어제 오빠 했다고! 제일 맛있게 먹으라고. 말도 안 돼! 자정이 끝났어. 근데 비주얼이 얼추 비슷하네? 잠깐만, 이영자 레시피로 한 거야. 진짜 맛있어. 진짜 너무 맛있어. 딴 거 못 먹어. 근데 하나, 어. 둘, 하이, 하이. 일단 경건하게. 예, 진짜 맛있겠다.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인서트 타임을 가져야 돼. 뭐 인서트까지 신경 써. 비주얼이 끝판왕이야. 비주얼이 끝판왕. 비주얼이 끝판왕. 또 흔들린다 이제. 어 맞다 이 비주얼이었어. 잘 익었다. 아, 잘 좋았다. 잘했다. 색깔 잘 나왔는데요? 아 냄새. 냄새 냄새. 아 근데 우와 생파, 잘했다. 인서트 타임 인서트 타임. 파 냄새가. 어 자기가 만들었다고 막 인서트 타임을 갖더라고. 아니 누가 안녕 인서트를 그렇게 했어. 이건 어쩔 수가 없어. 이건 어쩔 수가 없어. 이거는 내가 너무 고생했어. 진짜. 지금 떡 하나 먹은 상태여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떡하고 파김치는 최고의 공합이에요. 이거 장사하면 안 돼. 너무 잘했다. 오, 너무 잘했다. 나올 것 같은데. 이게 흰 대파 쪽을 또 싹싹싹 칼집을 내가지고 아, 양념 잘하게. 꽃게 더 들어가게끔. 여보, 아, 누나 잘했지. 꽃게 젓이 난리가 잘했다. 났어. 정해 난리가. 잘했다, 잘했다. 갈게요. 가요. 와, 잘했다. 미치겠지. 아, 충만하다. 그날 이후로 한 5군데, 7군데 먹어봤는데 비슷한 데도 없어. 아, 오빠 매콤함이 너무 좋은데 청양고추로 매운 거 한 거예요? 아니 고춧가루 매운 거? 청양고추가루. 그 영자 누나가 빻아오는 고춧가루 집에서 빻아온 거야. 진짜? 그 재료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영자 누나 도와줬어. 그러니까 약간 나를 수제자처럼. 그러니까 이창호가 이세돌 돼야 되지. 그렇지, 그렇지. 오! 지금? 오! 정수러람일 수 있어. 아. 먹어봐. 참 희한한 게 파김치는 파김치만 딱 그냥 먹어도 맞아, 맛있어. 맞아, 맞아, 맞아. 이상하게. 근데 그 파김치랑 간장이랑. 그게 요리 같아, 요리. 아, 먹어보고 싶다, 진짜. 너무 궁금하다, 진짜. 오, 근데 아. 다른 맛이야. 아, 진짜? 약간 매콤하니까 좀 주의하고. 아, 솔직히. 아, 장난 아니지. 장난 아니지. 오! 오! 아. 경재 씨 놀랬어. 놀랬네요. 저번에 해 주셨던 거랑 진짜 되게 싱크로율 거의 100%에 가까운 파김치다. 진짜 궁금하다. 매워. 오빠 매운 거 잘 못 먹잖아. 매운 거 먹어? 잘 못 먹는데. 장난 아니지. 장난 아니지. 아, 우리가 난 찬 거 못 먹어. 그래도 어르신들 동치미 국물을 먹잖아요. 나 매운 거 못 먹어도 근데 이 매운 거는 먹어요. 땡기는 거. 맞아. 그래서 맛을 끝을 확 올려 주죠. 엉덩이에. 아, 때려주는 그렇죠. 그런 느낌이 좀 나지. 세게 때리지 않고. 맞아.